08985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유비벨록스입니다. 유비벨록스는 2000년 9월에 설립되어 2010년 6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으며 스마트카드와 스마트 모바일 사업 및 블랙박스, 지도 플랫폼 사업을 영위함 스마트 카드 판매 및 관리 시스템 공급을 영위하는 스마트카드 부문과 비콘 공급 및 모바일 플랫폼 솔루션, 스마트폰용 컨텐츠, 앱 스토어 구축 및 관리를 영위하는 모바일 부문으로 구분됨 단기말 기준 팅크웨어, 아이나비 등 총 12개의 연결 대상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스마트 카드 및 스마트 모바일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0년 9월 설립, 2010년 6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됨 대시 종속기업으로 모바일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동시테크, 주, 유비벨록스 모바일, 내비게이션 제조업체 팅크웨어, 주, 등과 블랙박스 유통 해외 법인을 보유하고 있음 대시 모바일 부문의 주요 제품으로는 비콘 등 IoT 관련 H/W가 있으며 스마트 카드 부문에서는 유카워드를 주요 제품으로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토스뱅크향 스마트 카드 공급이 증가한 가운데 국내 및 글로벌 공급처 확보로 블랙박스 수주가 호조를 보이며 전년 동기 대비 매출 큰 폭 신장 대시 매출 신장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원가 구조 저하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파생상품 관련 금융수지 개선 등으로 법인세 비용 증가에도 순이익률은 상승 대시 스마트 카드의 한국 독자 규격 재정으로 스마트 카드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신규 사업인 마이데이터 분야 진출로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3년 2월 16일 기준 장마감 유비벨록스의 시가총액은 917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유비벨록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922위입니다. 유비벨록스의 상장 주식수는 711만 5,697주입니다. 유비벨록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유비벨록스의 퍼은 7.68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1.1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0.5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65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3,695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2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679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84배, 15,28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78번지억 원, 171억 원, 244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77번지억 원, 126억 원, 162억 원입니다. 유비벨록스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88번지 29%이고 유보율은 2611.55%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75.48이며 전일 대비해서 47.58 더하기 1.9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84.71이며 전일 대비해서 19.25 더하기 2.51%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비벨록스의 2023년 2월 16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2,89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2,680원보다 21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3,064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유비벨록스의 종가는 12,890원이며 주가가 유비벨록스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유비벨록스의 종가는 12,890원이며 주가가 유비벨록스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8%입니다. 금일 유비벨록스는 거래량 15,384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99,9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NH투자증권에서 5,700세주, 키움증권에서 2,423세주, 미래에셋증권에서 2,018주, 하나증권에서 1,595주, 한국증권에서 1,135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한국증권에서 7,330주, 신한투자증권에서 1,496주, 하나증권에서 1,116주, JP모간에서 969주, 메릴린치에서 889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2,000세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공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유비벨록스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